저도 보시면 나의 부모님은 그러니까 화요일 날 4월 20일인데 나의 부모님의 결혼기념일은 is coming up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I want to do something special. something으로 끝나는 말, thing으로 끝나는 말은 specially 뒤에서 이렇게 꾸며주죠. 그들을 위해서 특별한 무언가를 하고 싶어요. On their last anniversary, 그들의 마지막 기념일에. 그래서 날짜 앞에 전치사 on이고요. They had가 아니고 had죠. 그죠? They had to stay home. 그죠? 오타야 오타. 맞죠? 너희는 제대로 아니? They had to stay home. 그들은 집에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look after. 돌보다죠? 돌보다 같은 말두 가지 더. Take care of 또는 care for. 그래서 그들은 집에 머물러서 돌봐야 된다. 그래서 stay랑 그죠? stay랑 얘가 병렬 구조죠. 나를 돌봐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I had a flu. 내가 독감을 걸렸기 때문에. 그래서 because는 접속사니까 주어 동사 나오는 거 맞죠? 그죠? 맞죠? because 없으면 안 돼요. I still 난 여전히 feel bad about it. 그것에 대해서 기분이 안 좋아요. 그죠? 미안하다는 얘기죠. So this year 올해는 I want to surprise them. 나는 그들을 놀래키 하고 싶은데 그들은 누구야? 부모님들이지. 그죠? 부모님들 여기도 부모님들 여기 같이 이렇게 연결된 거고. 그 surprise them with a special gift. 특별 선물로 놀라게 하고 싶어요. To make up for. make up for가 무슨 뜻이다? 보상하다. Last year's anniversary. 지난해의 기념일을 보상해 주기 위해서. What kind of gift would be nice? 어떤 종류의 선물이 더 좋을까요? For them. 그들을 위해서. 여기서는 요 문장 외우두기. So this year, I want to surprise them with a special gift to make up for. make up for 알아두기 위해서. 그죠? 여기까지. 그 보면, I never imagined. 나는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My best friend, Jenny가, 내 최고의 친구, Jenny가, would be such a big help. such a 형용사 명사 그죠? 이 순서를 좀 외우시고 so로 시작되면 이렇게 돼 so 형어 명으로 바뀌겠지 그지? 그죠? such a 형용사 명사 그렇게 이거 매우란 뜻이야 이둘 다는 매우 매우 큰 도움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해봤다. during lunch 이건 전치사예요. 전치사다 보니까 뒤에 명사 점심 동안에 근데 여기 또 런치는 뭐 상식적인 거지만 더안 붙죠, 그죠? 점심 동안에 I ask her 나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For some ideas 어떤 좋은 생각에 대해서 For a wedding anniversary gift 어떤 결혼 기념일 선물로 좋은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물어봤다. 그죠? 근데 for가 여기서 좋은 생각을 위해서 물어본 거고 결혼 선물로 그죠? 전치사 for가 두개 들어가 있죠. Jenny suggested a romantic dinner. 제니는 제안했는데, romantic dinner를 제안했고, said, 말했다. 그럼 병렬 구조죠. 동사 1, 동사 2. 그죠? 제니는 말했습니다. said, 대시 생략된 거죠. 새로운 문장이 시작하니까. 접속사 대시겠지, 그때, 이때. 그죠? said that there are, plus 복수명사. 그죠? there are many nice restaurants. 많은 좋은 식당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To choose from. Yeah? 선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많은 좋은 식당들이 있는데 그 식당들로부터 선택할 수 있는. 그죠? Choose from. 그것으로부터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얘기했다. 그래서 요것도 What a brilliant idea. 이거는 감탄문이죠. 그죠? What a 혁명 주동.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뒤에는 it is가 생략된 거고요. 꼭 굳이 알 필요는 없지만 it is 생략된 거고 I look through restaurant review 식당 후기를 살펴봤다죠. look through는 through가 들어가서 look하고 뒤에 뭐가 들어가서 굉장히 많이 뜻이 바뀌죠. look after는 돌보다지 look into는 조사하다고 look through는 샅샅이 살펴보다 자세히 보다라는 얘기야. 식당의 후기를 자세히 살펴봤다.
To pick the right place. 올바른 장소를 고르기 위해서. For my parents. 내 부모님을 위해. I came across. 나는 우연히 마주했다는 거지. 그죠? A great site. 훌륭한 사이트를. With a various review. 다양한 리뷰를 가진. 그죠? 사이트를 마주했다. I narrow. 그러니까 우연히 마주했다는 건 encountered, bump into, run into 뭐 뜻이 너무 많아요. 같은 게. Run into, bump into, encounters. 그죠? Encounter 사실은. 그 다음에 I narrow the list of restaurant down to. 그래서 narrow something down to. 그래서 좁혀나가다라는 동사죠 이게. narrow. 그죠? 그 식당의 목록을 좁혀나갔다. 어디까지? 셋까지. 요거는 요 말은 시험 후보. 요거 I narrow the listed restaurants down to three. 셋으로 좁혀나갔다. 서술형 후보. 그래서 one with American cuisine. 하나는 미국 요리고 또 다른 거. 야, 세 개잖아. One, another, the last. 그죠? 하나는 프렌치 요리고 요리까지 생략된 거 여기는 프렌치 cuisine and the last served. 마지막은 제공되어진다. 이탈리안 음식을. 그죠? 그래서 표현이 조금 다르지만 잘 봐 주세요. The a place to eat. 그 먹을 장소는 어떤 장소는 isn't just about the food. 그죠? 어떤 먹을 장소는 단지 그 음식에 관한 것만은 아니다. Just 그것만은 아니다. 그죠? 다른 것도 있다는 거지. It has to be romantic too. Romantic 해야 돼. So, I checked out the reviews. 그래서 나는 후기를 확인했다. Of the three restaurants. 그 세 개의 식당의 후기를. 얼마나 걸린대요? Five Seasons Steakhouse. 이 식당 이름이죠. Five Seasons Steakhouse야. 평균 엔트리 15에서 $20. 그죠? This is one of the few restaurant. One of 최상급 복수명사 아니면 one of the 복수명사. S 잊지 마시고. 몇 안 되는 식당입니다. Where you have the sense of privacy. 네가 뭐 어떤 개인감? 아 뭐라 그러지 이거? 어떤 개인 아 이게 사생활 감이 아니라 좀 이상하잖아 그거는. 중요한 거는 어떤 프라이버시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인데 여기서는 where냐 which냐를 물어보는 거겠지. 어? which는 관계 대명사니까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되고 얘는 관계부사니까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구별하냐? you가 주어고 have 동사인데 목적어가 나오잖아 이게. 그죠? 목적어 나왔다는 건 일단 주어 목적어는 뭐 완전한 문장인 거지. 그래서 where가 나와야 돼. 이걸 위치로 굳이 바꾸면 뭐야? at the restaurant, at which 또는 in which 상관없죠? 그다음 it offers romantic dining. 로맨틱한 어떤 저녁 식사를 제공해 준대요. That makes the evening special for you and your significant other. 그것은 제공해 주는데 로맨틱한 식사를 제공해 주거든. 근데 그 식사는 makes the evening special. 그래서 오형식 동사네 그냥. 사역동사도 오형식이지만 이거는 동사 원형이 나오는 게 아니야. 그 저녁을 목적어 special 목적보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형용사가 목적보예요 여기서. For you 너를 위해서 그리고 너의 중요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너의 상대방 파트너죠. 만들어 제공해 줍니다. The prices are reasonable. 가격은 어떻대요? 합리적이래요. 그리고 the service is excellent. 그죠? 서비스도 훌륭합니다. 그러나 단점 나오죠. Given the status of the restaurant, the food is disappointing. 어떤 그 식당의 어떤 이게 status는 뭐야? 어떤 지위? 그죠? 그런 걸 고려해 보자면 음식은 굉장히 실망감을 주는 것이다. King, ing죠. Disappointed 쓰면 안 돼. 식당의 지위는 뭐냐면 식당이 뭐 있잖아. 뭐지? 별 3개짜리 식당이든 4개짜리 식당이든 이런 등급을 좀 생각해 보면 음식은 좀 실망스럽더라.
It is not bad. 나쁘지 않지만 그러나 it is not good either. 그래서 이때 조심하세요. to 쓰면 안 돼요. to 써도 안 되고 neither 써도 안 돼요. 왜 안 될까? 이 to는 긍정문에서만 써야 되고요. neither는 앞에 not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not either 합치면 neither가 되는 거지. not either 합치면 Angeles French 이게 식당 이름이에요. Angeles 평균 엔트리는 20에서 $25 레이팅은 5개 제일 좋은 거 보지? At first, 처음에는 we were overwhelmed by the view and the deco decoration이죠? 우리는 be overwhelmed by 수동태죠. 우리가 압도한 게 아니라 당한 거야. 왜 그런 식당 있잖아. 딱 들어갔는데 분위기 압도당해. 그죠? 그 광경과 데코레이션에 압도당했다. The food turned out to be much better than we had expected. 이거 별표. 여기서부터 The food turned out to be much better than we expected. 별표 한 두 개. 그래서 그 음식은 뭐뭐로 판명되다죠. turned out to be 같은 말. 이 turned out을 뭐로? prove 과거니까 prove, proved. 그죠? 이렇게 바꿔. prove to be겠지 그러니까. 그죠? 훨씬 더 좋은 걸로 판명되어졌다. 뭐보다 우리가 기대했던 겁니다. 왜 그러냐면 much better. 이게 비교급 된이죠. 그죠? 비교급 강조죠. 그것뿐만 아니라 얘는 대과거 써야 되죠. 대과거. 왜 그럴까? 기대한 게 먼저고 판명된 건 나중이지. 그죠?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았다고 판명된다. much. 여기다 뭐 쓰면 안 돼요? 비교급 강조면 very 같은 거 쓰면 안 되죠? 얘는 had expected 괜찮죠? 그 다음에 이 비교급 강조 따는 것도 even a lot, still 뭐 이런 거 되죠? With a comfortable atmosphere and excellent service. 이때 이 with를 뭐뭐와 함께 더불어 편안한 분위기와 훌륭한 서비스와 더불어 이 식당은 can't be beat. 그거와 함께는 어떤 다른 데와 견줄 수가 없다는 얘기지. 그죠? can't be beat. 그러니까 다른 데에서 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빛이 원래 때리다죠. 이기다. 다른 데에 의해서 이겨질 수가 없다. 이 식당이 최고다라는 얘기야. It is more than worth the trip. 그건 그 가치 이상이다. More than 뭐뭐 이상이죠. 그래서 worth는 형용사겠네. 그치? 그 여행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For an excellent dining experience in a romantic atmosphere. 이런 거를 위해서는 그죠? 훌륭한 저녁 식사 경험, 로맨틱한 기후 분위기의 경험, 훌륭한 저녁 식사 분위기를 위해서는 you must try Angeles를 한번 가봐야 됩니다. Pasta Mama 이탈리안인데 $20고요. 역시 별 다섯 개. This place was recommended by 또 수동태죠. 이 장소는 여기 계속 수동태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 장소는 My Italian friends에 의해서 추천되었다. 물론 기본적인 거니까 한번 써볼게. 그래도 능동태로 My friend, Italian friend recommended. 그죠? 아 왜 이렇게 안 쓰지냐? 밥을 안 먹어서 그래. Recommended this place. 이 장소를 추천했습니다. I am glad that 대시 생각된 거죠? 나는 기뻐요. I finally went. 마침내 가게 되어서. The guest sitting area 손님이 앉아 있는 그 지역은 was near the open kitchen 열린 부엌 근처입니다. 컴마 위치 나왔죠? 그죠? 그리고 그것은으로 가야 되는데 왜 그럴까? 이게 그것이 가르치는 말이 뭘까? And it. 이거는 그 손님 요 앞 문장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앞 문장이죠. 왜 뒤에 내용을 보면 알아. 그것은 lively atmosphere. 아주 활발한
생생한 어떤 분위기를 연출했어. 만들어낸 거지, 그지? 그게 뭐야? 부엌이 딱 열려 있으니까, 개방돼 있으니까 어떻게 돼? 유리로 다 보이거나 막 그런 거야. 그럼 요리사 멋지잖아. 웍 같은 걸 확 뒤집고 뭐 이런 거. 아, 여기 이탈리안이지? 어, 그런 거 안 하겠구나. 아, 파스타 이거 샥! 아, 이거 퉁치는가? 어, 어쨌든 그런 거. 그런 거 뭐지 그럼 얘네들? 아, 쉬 돌리는 거. 아, 피자. 그런 거. 생생하고 활발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만들어내는 거지. 그죠? 그래서 요 이슨 앞문장 전체야. Not only 별표 시험 문제 후보 쭉 밑줄 쳐. 이거는 뭐 어떤 식으로든 나온다는 거에 무조건 한 표. 별표 한 네 개. Not only 이건 뭐냐면요. Not only A 벌어서 B죠. 일단은 그죠? Not only A 벌어서 B. 그래서 not only A 벌어서 B인데 이 also 중 also 다 나왔나요? 어 나왔죠 이렇게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부정어로 부정어잖아 일단 not only. 근데 얘가 문장 맨 앞으로 갔으니까 주어 동사가 도치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주어 동사도 도치는데 동사가 그 뭐냐 이거죠 동사가. did 하고 for를 합친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원래 문장은 어떤 거였냐면 원래 문장을 굳이 쓰자면 I 원래 문장으로 쓰라는 말은 안 나와요. 알겠죠? I 어 근데 거꾸로 나올 수 있지. 나도 만약에 원래 문장을 선생님이 싹 써주고 어 도치 이거 도치 구문이래 그냥 나도 언니를 앞으로 그냥 바꿔봐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원래는 I not only fell였어요. Fell in love 어쩌고저쩌고 끝에 다 똑같아. 뒤에는 다 똑같아. 이거였는데 이거를 얘가 얘 not only가 앞으로 가다 보니까 그죠? 얘는 원래 동사하고 이 주어는 도치가 돼야 되는데 이 동사가 진짜 얘가 가는 게 아니다. 얘 이걸 두 가지로 나누는 거죠. fell을 did for라고 똑같은 거죠. 강조할 때 did for 얘가 did for이란 말이야. did for 똑같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앞에 있는 조동사 격인 did를 앞으로 보내는 거지. 그래서 이런 문장이 생기는 거야. 맞냐? 어. 그죠? 여기다가도 뭐 쓰면 안 돼요. 뭐 was 같은 거 당연히 쓰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시험 문제를 낼 수 있어요. 내가 그 스타일과 데코에 사랑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또한 나는 매료가 되었다. Was fascinated by. 매료되었다. The waitstaff. 그 서빙 보는 사람들의 훌륭한 서비스에. 알겠죠? 이거를 서술형으로 이건 진짜 이거 안 해갖고 하면 큰일 나. It was almost like a movie set. 영화 배경과 같았다. Pasta Mama service simple. 단순하지만 good quality food을 제공한다. Five Seasons has a relaxing atmosphere. Five Seasons은 뭘 가지고 있다? 아주 편안함을 주는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 맞아? 편안한 relaxed 쓰면 안 돼. 그 relaxed는 편안함을 받는 거잖아. 편안함을 주는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it would be a perfect place for my parents to have a romantic dinner. 그죠? 그 우리 부모님이 로맨틱한 그 디너를 갖는데 완벽한 장소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거 굳이 따지면 얘가 투부정사잖아, 그지? 투부정사고 얘는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거지. 누가 저녁을 먹는 거야? 우리 부모님이. 근데 여기서 조심할 건 오브 쓰면 안 되지 여기서는, 그죠? 우리 부모님이 저 로맨틱한 저녁을 먹는 걸 완벽한 장소일 것이다. The food doesn't sound very good, though. 그러나 그 음식은 doesn't sound very good. 그닥 좋진 않다. 그러니까 그 음식은 그렇게 좋게 들리진 않다. 그죠? 그 후기를 보니까. 그러니까 음식이라는 건 사실은 맛이 난다고 해야 되는데 얘는 후기를 보고 지금 후기의 음식의 맛은 그렇게 좋게 들리진 않아요. 이런 얘기죠. 근데 도우가 원래 무슨 뜻이야, 동주야? 어, 근데 문장 끝에서는 그러나란 뜻이야. 문장 끝에서는. 그죠?
문장 끝에서는 그러나 both Angeles and Pasta Mama 그리고 both AMB죠? Angeles와 Pasta Mama는 serve great food 아주 좋은 음식을 제공해 줍니다. Which one would be better? 선택이죠? Which one 쓰는 거 Which 쓰는 거는 뭐 항상 what을 대, what 대신에 which 쓰는 거는 선택할 때 하는 거죠. 어느 것이 더 나을까? For my parents,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I'm not sure, 난 확실치 않습니다. 그러나 I think, 대신 생각된 거죠? I think that Angeles would be right place for them 그들에게 더 좋은 장소인 것 같아요. Right place, 올바른 장소 The open kitchen at Pasta Mama could be distracting 또 ing죠? Distracted 쓰면 안 되죠? 어? 뭘 준다? 약간 산만감을 준다. 산만, 이렇게 분산시키는 그런 혼돈감을 준다. I'm going to book. Book이 다른 말로 뭐야? Reserve. 예약하다. 나는 book 할 거다. 예약할 것이다. 테이블을. For dinner. 저녁 테이블. 그죠? This Saturday. At Angeles. 그리고 text my dad. 문자 보낸다는 얘기지. 동사. 문자 보낸다. 그죠? 예약한다. 문자 보낸다. 병렬구죠. 나의 아버지에게 뭐 엄마를 저녁 식사 초대하라고 문자 보낼 것이다. 그죠? 맞죠? 항상 여기 뭐 더 같은 거 안 들어간다 여기 식사 앞에. 4월 22일 목요일 On hearing the door open On ing예요. 뭐뭐 하자마자. 그죠? 뭐뭐 하자마자 I jumped out of the room. 나는 방에서 뛰쳐나갔다. 요거를 뭐 그럴 리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것도 별 이거를 바꾸는 거죠. 바꾸는 거 뭐뭐 하자마자 첫 번째 as soon as I heard the door open 뒤에 그건 똑같고요. 내가 그 문이 열리는 걸 듣자마자 그죠? open은 열리다라는 동사죠. 그죠? 어? heard가 지각동사니까 이거로 바꿔 쓸 수 있고 물론 이 on 대신에 앞에다 upon 이렇게 upon으로 써도 돼요. 그죠? 뭐뭐 하자마자 upon도 똑같아. upon ing on ing 뭐뭐 하자마자 이렇게 써도 되고 또 두 번째는 우리 유명한 수거 써서 뭐 No sooner A than B No sooner A than B No sooner 그 대신 조심할 거는 여기 A를 써야 되거든 여기다 than 그 다음에 B는 어떤 거냐면 B가 여기서 B를 써야 되는데 요 B는 얘야 I jumped out of 얘가 여기 들어가는 거야 알겠죠? 어? 얘를 B라고 그렇게 이제부터 얘 B 근데 여기가 뭐가 들어가냐면 No sooner 들어가는데 여기는 지금 과거잖아 그런데 여기는 얘가 먼저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거야 알겠어? 그래갖고 얘는 head PP를 써야 돼 head PP 알겠니? 그래서 I heard the door open이 아니라 뭐라고 뭐 써야 된다고? I had heard the door open 써야 되는 거야. 그런데 no가 부정어지. 주어동사 도치돼야 되지. 어떻게 된다고 시작? No sooner had I heard the door open. 아 빨간색 쓸 걸. 이게 A야. 알겠니? B는 그대로 또 똑같고요. 적어놓고 있지? 그 다음에 또한 두 개가 더 있죠? 이거랑 비슷한 건데 뭐 있죠? Hardly가 있고 여기 Hardly 옛날에 우리 특강 때 배웠어요. Scarcely 이게 거의 멈하지 않다라는 부정어지 얘도 그러니까 여기 안에는 얘가 A가 그대로 아까 위에 쓴 거 A가 그대로 들어가 알겠어요? 그 대신 여기 아까 전에
요 이 댄 있죠, 댄. 댄. 요 요거랑 요거 세트야. 그리고 하들리 스카슬리와 뭐라 써야 when이나 before하고 세트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hardly when 써도 되고 hardly before 써도 돼. 또 scarcely when 써도 되고 scarcely before 써도 돼. 알겠어? 그 다음에 여기는 b가 나오는 거지. 이렇게 b. 알겠죠? b가 나와. 똑같아. had I heard the door open이야. 학교에서 가르쳐주면 반드시 죽도록 외우셔야 돼요. 'They were standing there.' 거기 서 있었고요. 서 있었고 팔짱을 낀 채로 큰 웃음을 가지고서 내 계획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그들은 나에게 말해줬습니다. 데트이어를. 그래서 감목, 직목. 앤젤레스는 환상적인 식당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병렬구조죠. 이 데트하고 이 데트는 직목 두 개가 연결된 거야. 그들이 had a great time. 아주 훌륭한 시간을 가졌다고요. My dad promised me that. 나에게 데티아를 약속했습니다. He would take me and my mom back to. 나와 나의 엄마를 다시 데려가겠다고. 앤젤라스의 On my birthday next month. 다음 달에 내 생일에. I had no idea that. 나는 몰랐어요. Those online reviews. 그러한 온라인상 후기가 would be so useful. 그래서 useful은 형용사니까 전치사 of 플러스 명사로 쓰면, 추상명사로 쓰면 형용사하고 똑같이 되는 거죠. of use로 바꿔 쓸 수 있고요. I also posted. 나는 또한 게시했습니다. 후기를. 뭐뭐라고 말하면서. Angeles는 아주 이상적인 장소라고. 누군가의 부모님의 결혼기념일 날에. I hope that. 나는 that year라고 생각합니다. 생략 가능하죠. My review will be of great help. 그래서 of 플러스 추상명사는 위에 한 것처럼 얘는 형용사가 되는데 helpful로 돼야 돼요. helpful. 유용한. 도움이 되는. 누군가에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근데 great를 어떻게 처리하냐면 부사로 바꿔야 돼요. greatly. 그래서 이렇게 문장 변화하는 거 알아두시고 마지막으로 요거는 요 마지막 문장은 좀 한번 알아두시고 아시겠죠?